오늘은 베트남 남부의 야짱이라는 변요향 도시를 가볼 텐데요. 인천공항에서 직항로가 개설돼 있어 직접 야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짱을 알파벳 그대로 읽어서 나트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야짱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다낭에 실직난 사람들이 이곳으로 패키지 여행을 많이 오게 됐고, 코로나 이전에는 다낭처럼 야짱도 거의 한국 여행객이 많았어요. 야짱의 인구는 50만 정도로 113만 명인 다낭에 비해서는 호젓한 곳으로, 다낭처럼 볼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휴양하긴 더 좋은 곳입니다. 야짱 해변이 9km 정도 되는데, 해변 주변에 거의 모든 시설이 다 집중되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반면에 다낭은 한강이 있어서 강 구경도 할수 있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 왕국 시절의 힌두교 사원도 있고요. 바다를 건너 섬에 가면 빈펄 리조트도 있습니다. 어촌도 구경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날씨가 더워서 낮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힘듭니다. 저녁에 돼야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해변에는 대형 호텔이 있고 루프탑 수영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변은 물살이 세서 수영하기 곤란하므로 대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죠. 호텔을 예약할 땐 수영장 상태도 필히 알아보고 하셔야 좋습니다. 낮엔 수영장, 저녁엔 해변으로 나가면 딱이죠. 배를 타고 나가서 리조트에 숙박을 정하면 놀이기구나 해양 스포츠는 좋으나 시내와 동떨어져 야짱 특유의 밤문화를 즐기진 못하죠. 하루 정도는 숙박할 만하나 며칠은 지겨울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접종 확인서 없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친절하고 치안이 대단히 좋습니다. 필리핀이나 태국보다 안전하죠. 가성비도 상대적으로 좋고요. 해변에서 가까운 시내에 가면 야시장도 있고 로컬 음식점들도 즐비합니다. 음식은 우리 입맛에 딱 맞고 한국에선 비싼 해산물도 많고요. 시내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나 사찰도 구경할 수 있고요. 베트남은 한국 돈 받는 곳도 많고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라 한국어 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서 친근하죠.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갈라치기 하는 분들 있는데 한국에 매우 호의적이고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항상 1위인 유일한 나라예요. 길거리, 패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바가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1,500원짜리 2,000원 받으면 바가지인가요? 환율 차이가 커서 간에 기별도 안 와요. 중국에선 조심하셔야 하지만요. 현지인들을 알면 정말 싸게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이 베트남이죠. 돈이 항상 남아서 다 주고 왔어요. 환율 차이가 정말 큰 장점이죠. 뒤에 빈 원더스라는 빈펄 리조트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다 보시고 다음에 또 뵙죠.